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처음은 각찰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휴헐이라 그래요. 각찰은요, 딱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살펴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그 자리를 탁 보고 깨닫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진짜 나쁜 생각인 줄 알면 그 생각을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어요? 싹 없애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그 분별심을 살펴서 그 자리에 탑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라고 봐도 괜찮아요. 보면 윗바사나라고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이면 보면은. 그 다음 제목은 휴헐이다. 휴헐. 생각을 쉬는 거예요. 생각을 쉬는 거. 생각을 쉬는 것은 사마타라고 보면 돼요. 고요한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보면. 그래서 원각경에서 보면은 사마타, 사마발자 그 윗바사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선나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묶고 이 두 가지를 딱 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대상 경계가 있겠죠. 보면은 대상 경계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주체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대상만 드러내놓고 할 것이냐,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만 드러내고 할 것이냐, 중점을 두는 데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을 죽이고 대상만을 드러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민심 존경, 마음을 죽이고 대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반대로 대상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죽이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민경 존심이 되겠죠. 보면은. 반면에 대상과 경계 두 가지가 있어서 분별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완전히 죽고 대상 경계만 살린다 그러면 이쪽 분별이 싹 사라지면서 대상 경계는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대상 경계가 싹 죽어버리고 이 마음만 살아난다면 이건 진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심 자체가. 근데 대상과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분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죽여야 진짜 또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보면은 진짜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진짜 진심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진짜 진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는 모든 게 참이죠. 어? 그럼 마음과 경계를 다 같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과 경계를 다 같이 살리는 걸 존심 존경이라 그러고 있을 존자 마음과 경계를 다 죽이는 것은 민심 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수행법이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봐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섯 가지가 나와요. 보면은. 근데 공부할 때 나를 지켜보고 내가 바깥 경계를 봤을 때 바깥 경계가 엄청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안팎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내가 아니요. 바깥이 밖에 보면은. 그래서 나와 바깥 전체가 진심이 드러나게 되면은 진심이 드러나게 되면 그 진심의 바탕에 온 세계에 가득 차서 같이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 외 전체가 드러나는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내 외 전체가 드러나는 공부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 작용이 있겠죠. 작용 자체가 보면은. 그러면 전용이 되겠지. 전용. 내외 전체가 됐다가 내외 전용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바탕 속에 용이 있고 용 속에 바탕이 있으니까 이건 같은 거예요. 보면은. 체 그 자체에 바로 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즉 체 즉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네? 즉 체 즉용 그 자리조차 놓아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놓아버려야 돼요. 보면은. 놓아버려서 체와 욕을 탁 떠나는 게 투출 체욕이야. 토가 해가지고 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경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게 진짜 마음자리 보면. 그래서 투출 체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가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실제 어떤 공부든
한 가지 공부가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 아홉 가지 공부가 그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마음 한 가지만 딱 지니고 있으면은 나머지 만 가지, 천 가지 좋은 마음이 그 속에 전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만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훌륭한 수행법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수행이 뭔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할래요, 안 할래요? 진짜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신혜? 예. 그러면 오늘 얘기는 체와 용을 버리려는 공부를 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침으로 가장 가는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고 있는 경제에 경지를 없애려면 안 보아야 되는데 그 안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여태까지 헛공부 하셨어요, 보면. 나를 제대로 보려면 분별심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별심으로 보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 소리예요. 경지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별심을 처음에 냈지 않습니까? 예. 스님을 볼 때 준비했습니다. 예, 예. 스님이 없을 때 없을 때 내가 그 경지가 나왔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마음을 떠올리실 수는 있죠. 예. 네. 네. 그럴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공부하는 분장에서 경계 대상이 없을 때 경계 대상이 없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경계 대상이 다 사라졌으면은 예? 그 경계를 보는 나도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공부가 다 끝났잖아요. 나와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얘기는 이제 되는데 네. 이제 그 아까 그 내가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진심이 있듯이 네. 내가 말을 하지만도 그 진심 그 안에 숨어있다 이 말이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을 때 버려지지 않고 있는 건 지금 망령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일으키는 그 분별심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 생각이 내려놓으면 이제 진짜 보이는 것이 진짜 공부가 되는 거고요. 네. 자, 마음을 살펴서 알아차리 각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한번 읽어주시죠. 75페이지에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딱 그것을 보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해서 나쁜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으면 나쁜 생각을 보는 그 지혜, 그 느낌 그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망념이 다 사라지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각지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망념이 다 사라지게 되면 각지도 사라지고
알아차리는 그 각지가 사라지고 망념이 다 사라진 자리가 바로 진심이 드러나는 자리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다른 게 아니고 자꾸 내 마음을 언뜻 생각이 나잖아요. 보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딱 차려서 나쁜 생각, 어떤 자기 이익이나 욕심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음을 자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려 나가는 것도 큰 수행이에요. 그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각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이 일어나는 걸 바로 알아차려라. 이게 각찰이에요. 알아차리면서 그 힘이 깊어지게 되면은 망념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해지게 되면 망념이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각지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각찰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을 보겠습니다. 한 번 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까요? 이 단락은? 한 번을 한 번씩 볼까요? 한 번을 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에 다 마치지 못할까 봐. 그러면 신신명은 이 신신명 증도가는 이 안에 있는 거 그 훑어보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시간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위주 공부 시 공부를 지어갈 때 평상절념에 평상절 평소 잡념을 끊고 평상절 평상 망념을 딱 끊는데 제방 막아야 돼요. 이게 제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 막는 거예요. 보면 망념을 막는 거예요. 제방염기 평소 생각을 끊어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제방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일념 재생 한 망념이 재생 생기자 마자 변녀각파야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차려서 파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 망념을 없애는 거예요. 보면은 이는 공부할 때 평소 잡념을 끊고 평소 잡념을 끊고 절념하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념이 일어나는 것 연기 그것을 막기 위하여 제방하기 위하여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일념 재생하자마자 변녀각파라 바로 각 알아차리고 망념을 없애는 것 이것이 각찰이다. 망념각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 그게 타파되면은 훈연불생이라 그 망념을 일으킨 생각을 이어서 또 다른 망념이 이어져 나오는데 첫 망념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훈연불생이야. 그걸 따라 나오는 뒤에 망념이 생겨나지 않으니 차지각지 망념을 이 망념을 각지 살펴서 알아차리는 지혜 또한 불수행이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뒷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보면은 지혜 각지도 쓸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망각 구망 망념이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고 각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구망 같이 사라질 것 같으면은 명할 이 자리를 일러서 무심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스님 말하기를 불파 연계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공 각지라. 다만 그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게 늦어질까? 알아차린 것이 더딜까? 이것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므로 조사스님께서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염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파하고 말. 다만지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딜까? 각지 이를 알아차리는 각 그것이 더딜까? 지 더딜까? 이것을 공 걱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신명 개송에서는 불용구진 참된 법을 구한다고 애쓰지 말고 유수식견이어다 오직 모름지기 식견 삿된 소견을 쉬어야 한다 오직 하나 삿된 견에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삿된 견에 쉬는 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다. 차시 식만 공부하야 이것이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그래서요. 간단하죠? 수행 간단한 거에 보면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쓸데없는 생각만 버리면 그것이 아주 훌륭한 수행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을 쓰고 편한 마음을 쓰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도인의 삶이에요. 그 자체가 도인의 삶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도인 부처님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우리와 따로 떨어진 이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수많은 부처님 무심 도인은 처처에 있는 거예요. 보면 처처에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쓱 봤을 때 욕심 없이 선하게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우리들의 표본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멀리 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어요. 풀 한 뽁이 돌덩이 하나에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풀 나무도 살아 움직여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망념, 잡념을 버리고 순수하게 드러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쓰고 살아야지. 그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생각이 쭉 이어지면은 그 자체가 선정입니다. 선정. 우리가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표현 쓰죠. 보면은 진공 묘유할 때 그 진공 이것은 부처님의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선정. 그 마음은 쭉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보면. 거기서 부처님의 지혜가 나온다 그랬죠. 보면은 그 지혜를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정 지혜 이야기할 때 이 선정 지혜는 진공 묘유의 다른 말이에요. 쌍째 쌍째 다른 말이에요. 보면은 물론 앞에 부처님의 선정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더 좋죠. 이걸 보조스님은 보조스님께서는 저기 뭐야 그 자성 정해라고 하는 표현을 수신결에서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백년암에서 능엄주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능엄주 보면은 근데 능엄주가 지리가 제일 깁니다. 다라니 가운데에서. 그래서 능엄주를 애울라 그러면은 작심하고 애워야 돼. 작심하고. 그러면 능엄주를 빨리 애우는 사람은 하루만에 애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주일까지도 빠른 거예요. 보면은 근데 보통은 한 달 걸려요. 보면은 그게 이제 두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몇 달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능엄주를 애우려고 딱 작정하는 사람은 이건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능엄주를 다 애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같이 그 능엄주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능엄주 자체가 길기 때문에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그 능엄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쏟은 에너지가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능엄주 복속을 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 파장이 굉장히 큰데 그것이 또 여러 사람 어울려서 모여가지고 하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100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명 능엄주 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가서 능엄주 기도를 하게 되면 100명이 이겼어요? 10명이 이겼어요? 10명이 이겨요. 10명이. 그래서 이 백년암 신도들은 그 능엄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 명산 명찰에 기도하러 다니는데 기도를 짧은 다라리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눈에 까시라 그 사람들이. 왜 눈에 까시냐? 같이 기도를 하면은 자기들 기도가 이 기도에 맥혀버리는 거예요. 맥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엄주를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보면 큰 스님이 열반하신 지 20몇 년이 지나가도 능엄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능엄주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피를 얻은 사람들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능엄주를 하고 아비라 기도를 해야 세상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비라 기도를 하고 나야 힘이 생겨요. 보면은 그래서 큰 스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법에 대한 제대로 지도 편단을 못해도 자체적으로 힘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능엄주 기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능엄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보면. 그래서 이 능엄주를 애워야 되겠다, 이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장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집단으로 모이면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런 파장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능엄주기도 능엄주기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